안녕하세요, 몽몽이 삼촌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쟁이입니다. 내가 몽몽이 삼촌님이 맨날 유튜브를 보면서 연 3회에서 5회 생긴다는 걸 맨날 보고 네. 봤는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여쭤볼 수 있어요? 놓는다는 게 아니고 못 놓는다를 본 거죠. 예, 예. 못 놓는다고 하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예. 연 3회, 5회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저는 이제 방송에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했으니까 이제 또 우리 동생께서 또 브리딩도 하고 훈련도 했잖아요. 예. 걔를 많이 번식을 해봤단 말이에요. 예. 소형견도 해봤고 대형견도 해봤고 예. 다양한 견종을 만져봤잖아요. 예. 동생이 이때까지 브리딩을 하면서 느꼈던 예. 연 3회 5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방송을 들려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 3회에서 5회 강아지 출산을 할 수 있다. 네. 그건 어디서 나온 건지도 모르겠고 텔레비전에서 나온 거죠. 방송에서. 예. 그런 비법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좀요. 그리고 지금은 강아지 연 3회 5회 새끼한다. 강아지가 언제 발정이 언제 전개하고 있고 그런 거를 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네.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보통 소유견들은 발정이 어느 정도 주기로 옵니까? 첫 생리 보통 네. 첫 생리 1년 돼야지. 빨리 오는 놈들 1년 네. 1년에서 11개월 1년에서 13개월 정도 네. 5대 속사 13개월 그 다음 주기는 얼마 뭐 정도입니까? 이제 빨리 오는 6개월 네. 6개월 네. 그리고 좀 늦는다 싶어서는 7개월 8개월 사이에 출생일을 하죠. 그럼 이제 로또 같은 대형견도 브리딩을 해보셨는데 네. 로또 같은 건 어때요? 로또 같은 경우는 네. 강아지들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보통 첫 생리 8개월에서 1년 사이 오는 게 예. 있어요. 예. 있고 이제 다음 주기는 한번 넘겨주고 그렇죠. 이제 다음 주기는 얼마 만에 오죠? 보통 보통은 이제 다음 주기는 한번 넘겨줄 경우에 6개월 정도 걸려요. 예. 아니 임신을 해버렸을 때 그 다음 주기를 보통 한 얼마 정도? 임신해가지고 새끼 낳고 예. 보통 주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주기가 예. 8개월 주기, 10개월 주기 이렇게 주기라고 하잖아요. 보통 4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죠. 아 임신기간 빼고 임신기간 빼고 새끼 출산하고서 네. 4개월 네, 5개월 네. 빨리 오는 게 4개월 네. 그럼 늦게 오는 게 되면 보통 얼마나 오죠? 7-8개월 정도 주변에 이제 걔를 번식해보면 네. 보통 첫 발증은 뭐 빠르면 6개월 8개월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드물고 예, 드물죠. 보통 10개월에서 한 15개월 안에 그렇죠. 들어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8개월이나 10개월 주기로 오는 개들이 많으니까 보통 8개월 주기로 네, 이제 임신까지 다 쳐서 모든 기간 다 쳤을 때 생리 아, 끝나고 나면, 아, 네, 네, 이제 8개월 주기 출산 말고 오는 아이들을 말씀드리고 조금 보통하니까 다 발정 오도 교배 시작하면 네. 시작함으로써 시작되는 네. 주기가 네. 보통 이제 빨리 오는 분들은 6개월 네. 생리가 1월달 생겼으면 네. 6월달에 네. 빨리 오는 분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보통 8개월 정도. 네, 8개월, 10개월 예, 정도. 8개월 때 많이 오죠. 예. 예. 8개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봄가을에 온다고 보면 날씨 계절이 바뀌거나 예. 그럴 때 이제 발진이 온다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수의사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뭐 제왕절개라든지 아니면 이 발정 유도제로 1년에 3에서 5회 출산이 가능하다는데 그게 진짜 가능합니까? 제가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네. 말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그런 약은 없죠 사실은 그런 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왕절개를 여러 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의 주기를 봤을 때도 그렇죠. 1년에 3회 5회가 아니라 평생에도 여러 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왕절개라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제왕절개 여러 번 하니까 그렇죠. 사람 되는 건 네. 맞습니까? 절대 못 나옵니다. 안 되죠. 예. 뭐, 제왕절개 했을 경우에는 보통 2회, 네. 2회에서 3회 네. 평생. 예. 평생에 2에 3에. 예, 예. 더 하기도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강아지도 쓰고 예. 강아지도 위험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우리 강아지들은 보통 출산을 어느 정도에 합니까? 보통 임신 62일. 62일. 예. 보통 60일에서 63일 정도에 출산을 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뭐 60일에서 63일, 65일, 68일에 나와도 예. 뭐 이게 산통이 시작된 게 아니면 상관은 없잖아요. 사통이 시작됐는데 이게 뭐 3일 5일 끌면 안 되지만 그렇죠. 예, 65일이나 68일에 3일째 나도 상관없잖아요. 배라인이 정확하게 네. 예를 들어가지고 배라인이 네. 보통 인터넷에서 나온 네. 수의사들이 하는 얘기지 누가 하는 얘기 보통 열흘에서 10일이 적기다 네. 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것도 가지 마시고 적기
이제 열에서 12일 적기에 이제 수컷의 성충이 들어가가지고 임신이 됐을 경우에 딱 잡으면은 보통 62일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맞죠? 만약에 출산을 단 56일 날 이렇게 새끼를 낳아본 적 있습니까? 58일 이전에 조산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조산은 안 됐고요. 예. 조산은 없었고 예. 이제 새끼는 나가 그걸 조산이라고 그러죠. 이제 일찍 새끼는 나왔는데 조산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61일에 놓는다고 했는데 예. 56일이나 58일에 낳은 적이 짝짓기를 한 번만 시키는 게 예. 아니잖아요. 예. 예를 들어 오늘 시켰으면 하루 건너뛰어서 예. 그러니까 첫 날짜로 잡았을 때 그러면 첫 날짜로 잡았을 때 그러면 좀 이제 2-3일 늦게 날 적도 있고 그러니까 56일이나 58일에 넣어본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넣어요? 그 정상적으로 아니 그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은 10개월만 놓잖아요 출산을 예. 칠삭동이라고 하잖아요 예, 7개월만 나오면 인큐베이터에 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강아지들은 아까 60일에서 63일에 주로 논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 주기가 두 달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예. 칠삭동이나 이런 게 58일 날 나오면 그래도 이게 털이 있어요 털이 좀 오지랖이 타고 예. 다 있는 애도 있고 그런데 이게 56일 이전에 나와버리면 이게 털이 없고 손가락만 한 애도 있고 다리가 이렇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진짜 붙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붙지가 않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올라가 내려줘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몸에 몸 속에 있는 것처럼 굳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젖을 빨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이제 한 번 더 그런 네. 쪽은 제가 그래서 걸을 수도 없고 빨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디비죠. 그러고 정상적으로 못 걷는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전에 조산이 잘 없죠. 예. 기준점을 네. 잡아가지고 저는요. 네. 오늘이 적기다. 네. 오늘 시켜요. 그러면 내일, 모레, 오늘 저녁에 시키면 내일, 모레 24시간 영신이 암컷한테 흘러오거든요. 네. 48시간 살아가죠. 예. 제가 왜 그걸 물어봤냐면 예. 이제 그 아까 말한 재앙절기 때 물어본 거 사실은 예. 왜냐하면 56일, 54일에 만약 배를 쬐다면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재앙절기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 왜? 자연급이 하고 또 교배시키면 날짜 적어놓고 출산될 때 자연 출산하잖아요. 출산하고 자연분만 하는데 예. 이제 방송에서 말하는 것처럼 재앙절개로 3에서 5회를 한다고 하니까 예. 그러면 배를 쬐거 아닙니까? 예. 쬐는데 날짜를 맞추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3번 교배했으니까. 그런데 이 날짜를 정확하게 58일 이후에 쬐지 않으면 예. 56일날 꺼내면 개를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강아지를 인큐베이터에 넣을 수도 없고 그렇죠.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내가 말한 것처럼 털도 안 났고 예. 체온 조절도 안 되고 다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 이게 붙어서 이렇게 굳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딱 살이 붙었다는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몸 속에서는 살아가지만 대출로 나오면 예. 걸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는 아. 제가 길 수가 없다고 경험을 안 해요. 길 수가 없어요. 찌새끼처럼 요만해 가지고 길 수가 없다고 아. 그건 사람이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먹일 수도 없고 분유를 방법이 없다고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뭐 닌겐을 꼽을 수도 없고 너무 어려서 작아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 좀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왜냐면 텔레비에서는 강제로 교배를 시키고 강제로 발중 호르몬을 줬고 강제로 재앙적인 한다고 하는데 그랬으면 알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업을 종사를 하는 것도 아마 예. 대부분 종사를 다 물어봐도 아무도 모를 게 왜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텔레비에서는 그랬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없으니까 근데 56일 이전에 나버리면 그 기지도 못해요. 이게 붙어있다고 이렇게 간다고요. 디비져 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있을 수 없는데 의사가 그러면 날짜를 알 수 있습니까? 56일인지 58일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의사는 모르죠. 초음파라도 모르잖아요. 오늘은 56일인가 예. 60일인가 모르잖아요. 예. 근데 그런 몸수를 두고 배를 짤 수 있겠습니까? 주인 입장에서? 아니 못 재죠. 못 재죠. 뭐 가만히 놔둬도 출산할 건데 빨리 꺼내려고 쩔 수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런 걸 텔레비에서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되니까 제가 물어본 건데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당하시는 거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예. 해본 적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겠죠, 자신 있게. 그렇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꺼내려고 일부러 배를 쩔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텔레비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장기 급여를 한다면 장기 급여를.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저 발전단을 장기 급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급여를 하는 자체로는 네. 암컷이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급여를 적지 않으면 허용을 안 하죠. 앉아버리거나 어르르르르 물러 물어요. 네, 그렇죠. 분명히요. 적기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딱 제껴주고 사치도 싹 올려주고 그렇죠. 빨죠. 흡입을 해주죠. 그렇죠. 빨죠. 예. 그래가지고
그렇죠.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면 19금이니까. 예. 네, 이렇게 자신 있는 부분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데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니까 모르시잖아요. 전문가들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를 째고 지향적이 한다는 건 텔레비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고 그래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텔레비는 예. 진짜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전문가들조차도. 텔레비에서 하니까. 근데 따지면 뭐라고 하냐면 아니 텔레비에서 다 그 재밌자고 하는데 쇼프로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 새나기나 강사모 이런 걸 우리가 동물농장 이런 걸 재미 프로로 보진 않잖아요. 정보를 전달한 프로로 예,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 예. 그런 데서 이제 좀 문제가 많다는 거죠. 예, 진짜 예. 전문가들 발생이라는 문제가 네. 많은 거죠. 그죠. 일반인들처럼 어 저게 맞는 거구나라고 생각. 그게 진짜 문제고 재미로만 보면 일반인들이 상관이 없는데 어 저게 맞는 거구나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90명 90이 다 그렇게 네. 우리가 전문가들. 오히려 업체들도 보고서도 아무런 느낌하고 네. 어 이게 맞는 거구나 그런 분도 있다니까 진짜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농장을 하시는 분인데 전화 와서 어 진짜 1년에 3에서 왜 출산이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텔레비전 된다던데? 네. 해보주겠어 하면 아니, 나는 없지만 텔레비전 된다니까 단축쪽에 전문가들이 네. 모여있는 단축쪽이에요. 네. 단축인데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 행동장님은 누가 물어봐야 되나? 한 사람이 하나님이 편하게 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문제인 거죠. 네. 그만큼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이 중요한데 네. 재밌자고 시청률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고 네. 자극적인 방송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 훈련 누가 지켜야 돼? 강요 훈련사.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답답하고 저 그 사람도 전문가 입장인데 네. 저는 너무 그냥 한심하다고 보는 네. 거죠. 그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뭐 무료 교육도 하시고 이제 하신다고 네. 하니까 네. 저도 그렇고 유기견도 그렇고 뭐 반려견들도 그렇고 다 무료로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해줄 테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자리를 잡을 수 있고 또 이제 소비자들도 옳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좀 옳은 사회가 되는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인정받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애견 문화가 진짜 발전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은 TV 방송이라든지 보도된 방송을 네. 통해서 너무 애견 문화가 우리나라가 최악이 됐습니다. 더 후퇴하고 있죠. 예, 네. 후진국이 되고 네. 지금 너무 그게 진짜 진짜 그래도 올해 계획을 만들면서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진짜로 제가 좀 정리하자면 이제 네.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예, 예. 이제 이게 사실 나라에서 애견 복지를 해주면 좋은데 그렇죠. 그걸 못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민간에서 애견 복지를 하려고 많이 생겨났어요. 예. 이제 소비자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산업화가 됐단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가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도 못지않은 복지를 가졌어요. 예. 돈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니까 차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도 시설은 다 있지만 전문가가 약간 부재한 건 사실이고 예. 전문 교육기관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정부 정책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문화가 더 후퇴해버린 거예요. 거기 못 맞춰서 못 따라가서 문을 닫는 업체가 많이 생기고 불경기가 와버렸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지금 경기가 좋고 뭐 굴뚝 없는 산업이고 몇 조 원씩 막 이렇게 호황기라는데 사실은 현장에 있으니까 불경기가 끝도 없는 불경기잖아요. 개판이. 그렇죠. 네. 진짜 좀 심하죠. 우리가 이제 좀 더 막 정리한 것처럼 네. 더 옳은 소리를 내고 옳은 교육을 시키면서 또 봉사활동을 하면서 네. 이제 옳은 소리를 하고 옳은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사회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좀 더 노력하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앞으로 한마디만 하면 네. 진짜 대한민국 애견 문화 발전에 네. 진짜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같이 노력합시다. 네. 뭐 훈련사가 됐건 예. 뭐 애견샵이 됐건 미용사가 됐건 그렇죠.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농장도 마찬가지고 맞죠. 예. 모르면 모른다 알면 한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예. 그리고 우리 종사자끼리는 모르는 게 있으면 아 그거는 누가 잘 안다 소개해서 뭐 그렇죠 배울 수도 있고 예. 소개할 수도 있고 네. 우리가 또 그 시간 만들어도 되고 전문 시간 갖고 뭐 이게 어깨를 네. 움직여야지 네. 진짜 비전문가가 와가지고 패스를 사고 파는 건 앞으로 계속 후진국만 될 겁니다. 이게 문화 발전은 하나도 없이 진짜 우리 여기서 예.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굿볼 굿걸 다 하고 굿잡을 하죠. 예, 알겠습니다. 굿볼 굿볼 굿걸 굿잡 굿잡 예.